퍼포머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 뭐냐?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인트로가 시작하다 보면 입이 말문이 턱 막힌다니까. 오늘 뭐였지? 약간 이런 느낌. 예전에는 그냥 정말 뇌를 쓰지 않고도 입을 열면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입을 열었다가 덜컥 막혀요. 뭐였지? 이 생각이 드는 거. 오늘은 기탐입니다. 기탐, 배탐이죠. 네. 네, 오늘 승채 씨와 함께 베이스 3대 하고 앰프 하나 또 이렇게 쭉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첫 시간으로는 팬더 USA 아메리칸 퍼포머 재즈 베이스입니다. 이게 색깔이 나한테 어울렸으면 좋겠다. 아, 네. 네, 좀 예뻐서 색깔이. 네. 네. 승재 씨가 다소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잘 어울립니다. 네, 오늘 승재 씨가 뭔가 약간 귀염한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을 하고 와서 피곤해. 그래서 약간 이런 파스텔 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 플레이어 시리즈, 아 퍼포머 시리즈를 네. 한번 했었어요. 퍼포머 네. 시리즈. 이 재즈 오기 전에 프리시즌을 먼저 하고 왔죠. 네. 프리시즌을 저희가 올해 2월 말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퍼포머를 머스탱을 했었고 그때 그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스페셜이 이제 퍼포머라는 시리즈로 이름이 변경이 되면서 약 한 1-20만 원 정도의 가격 향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픽업의 변화라든가 맞아. 전체적인 사운드의 기조의 변화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211만 3천 원에 권속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169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PJ 같은 경우에 엘리트가 이제 200만 원대 중반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인가 기준으로 점점점 200만 원에 가까워져가는 그런 가격 향상의 양상이 보이고 있어요. 비싸네요. 네, 169만 원이면 근데 할인을 좀 잘 적용을 해줘서 그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감정적인 마지노선을 넘어가지는 않은 네. 딱 그 정도 가격대인데 감정. 네, 저 재즈도 있어요. 예의 바른 팬더 이렇게 해서 9.0, 8.0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네. 그때 당시 프리시전인데 PJ였군요. 네, 그렇죠? PJ, 네. PJ 옵션. 그게 요세미티 스플릿 싱글코일 프리시전 픽업과 네. 재즈 싱글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었고 오늘은 재즈 두 개가 장착이 네.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때 머스탱도 가격은 똑같았어요. 할인가 기준 169만 원에 승재씨가 개성 있는 친구 저는 머스탱 경차 8기통 이렇게 해서 8.0, 8.0 이렇게 드렸는데 점수가 막 그렇게 대단히 고득점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무난하게 시리즈가 안착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즈 베이스는 과연 어떤 점수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기대됩니다. 자, 코로나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었고요. 기대돼요. 전장은 118cm, 네. 무게는 4.03kg, 두께는 40+2mm, 12플랫 뒷둘레는 79mm,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의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입니다. 팬더 에프라이트 라이트웨이트 빈티지 페들 키 그리고 테이퍼드 샤프트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뒷판이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신세틱 본넛의 너트 너비 38.1mm 가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뒷판이 올라가 있는 거죠? 이거요? 네, 올라가 있네요. 뒷판 올라가 있어요. 스컹크라인이 없습니다. 네. 네, 메이플 뒷판이 따로 얹어져 있고요. 뒷판 공열 반지름은 9.5인치 241mm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는 34인치 864mm입니다. 그리고 프렛은 20 미디엄 점프 프렛 요세미티 재즈 싱글 코일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 볼륨 1톤 그리즈 버킷 톤 서킷에서 그리즈 버킷 톤 이렇게 깎으시면은 저음이 부스트 되지 않고 깔끔하게 고음만 깎여서 활용도가 좀 높은 톤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브릿지는 포세드 빈티지 스타일 스틸 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좋아요. 있습니다. 자, 그럼 퍼포머 재즈 베이스는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기대를 하고 한번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다 올리고 해볼게요. 네. 재즈 소리 있는 재즈 소리인데 좀 부드럽네요 사운드가. 건풍 걸려서 이렇게 약간 쭉쭉 네. 이렇게 보들보들한 네. 느낌? 네. 눌려서 쭉 이렇게 나오는 네. 느낌이라서 이런 느낌이 있네요. 자, 앞에 픽업이요. 팀 좋네요. 날카롭지 네, 않고요. 뒤에 픽업이요. 풍성한 소리.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재즈 베이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픽업 사운드가 바로 이 브릿지 픽업 사운드인데, 이게 생각보다 쏘지 않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풍성한 느낌. 그렇죠. 원래 이게 재즈 베이스가 그 옛날에 좀 그 빈티지한 성향의 재즈 베이스 같은 거 보면은 딱딱딱딱딱딱딱 막 약간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근데 여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풍성하고 부드럽게 정리정돈이 된 듯한 사운드가 네. 좀 들리네요. 톤을 깎아볼게요. 네. 두 개 다 한 상태입니다. 네, 활용도 높은 그리즈 버킷 소리. 앞에 픽업이요. 네, 뒤에 픽업이요. 좋아요. 네. 그 뭔가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됐다는 느낌이에요. 그냥 네. 엄청 깔끔한데요. 네, 그냥 이렇게 싹 정리하고 네. 네. 전체적으로 위에 그 날 서 있는 소리들을 이렇게 내리누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 뭔가 약간 베이스 막 청학동에 한번 보냈다 온 느낌이죠. 되게 얌전한 예절 바르고 우리가 왜 그 지난 시간에 그 프리시전 베이스를 예의범절이 있는 예의 바른 베이스라고 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퍼포먼 시리즈가 기존 시리즈에 비해서 조금 사운드적인 특성이 이런 데서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되게 이쁜데? 차분합니다. 네. 사람이 성격이 진중한 네.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사운드 한번 두 가지로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네. 푸근한 느낌 하나랑 슬랩 하나랑. 네. 자, 1, 2, 3, 4. 슬랩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픽업을 바꿔서 네. 첫 번째는 둘 다 올렸고 1, 2, 3, 4.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섹션이 난무하는 네, 저... 네, 그런 반주였는데요. 사운드가 근데 묻혀놓고 보면은 아까 되게 푸근푸근하다라고 얘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묻혀놨을 때 뭐 안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잘 근데... 밀고 나오기는 힘이 좋아서. 네, 자기 자리는 있어요. 네, 자기 자리. 그렇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재즈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조금 신경질적인 그런 공격적인 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 센 거를 원하면은 이쪽보다는 조금 더 빈티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어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플랫 부딪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이게 날카롭게 안 나요. 네, 그런 게 부드러운 거죠. 다, 네, 다 올린 상태인데도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네. 얌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퍼포머라고 했을 때 이제 현장에서 쳐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운드가 나지 않기 때문에 퍼포밍을 하기에 오히려 잘 정리정돈이 된 악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USA 아메리칸 퍼포머 재즈 베이스 프리시전에서 퍼포머까지 잘 들어봤고요. 바로 승규씨가 시청자 한줄평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네, 기어타임즈 2474회 쉐이터 5연 베이스 J5. 네, 거기서 화이트 포니님 네. 한 줄만 써주셨는데 네. 네, 처음 보는 아이디라서 네. 네, 소금과 설탕이 가미되면 진가를 알게 되는 콩국수 같은 베이스. 아, 그렇군요. 네. 간을 잘 해먹으라는 얘기죠. 네, 그죠. 네, 콩국수 같은 베이스. 알겠습니다. 화이트 포니님. 네. 생신 씨부터 한 줄 파드릴게요. 착한 듯 하나 같이 있을 땐 무서운 친구. 네, 착한 것 같지만 같이 있을 땐 또 무서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톤의 성향을 조금 직관적으로 풀어서 재즈 베이스 말고 재즈 베이스 이렇게 드시면 그럼 뭐라고 쓰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네, 느낌이 재즈 베이스 느낌이 아니고 재즈 베이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좀 편안한 느낌의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 바로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169만원 169만원 네. 자꾸 200만원으로 슬금슬금 가까워지고 있죠 또. 아 이거 이상한데 팬더 아. 라인업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점수 몇 대 몇? 8.5입니다 네, 8.0입니다 8.5, 8.0 이렇게 무난한 점수를 받았네요. 네. 재즈베이스 뭐 9.8 뭐 이거는 뭐 8.58 뭐 이런 거 약간 비슷하네요 느낌이 다. 그러게요. 어쨌든 뭐 9점씩 막 야 좋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지금 시리즈가 바뀌면서 뭐 퍼포머도 나름대로 잘 정리했네 정도 선에서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메리칸 퍼포머 재즈 베이스까지 보면서 퍼포머 시리즈 재즈랑 프리시즌을 다 했죠. 여러분들 한번 쭉 훑어보시면은 그런 새로운 기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뮤직맨에 좀 저렴한 베이스들 있죠. 예. 40만원대 엔트리급 베이스를 또 저희가 가성비 위주로 살펴보는 시간 있습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악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